결국 방 안에는 발도 못 들이고 다시 급식소를 향하는데요.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 전번에도 또 가져오고 또 전번에도 또 가져오고 한 이제까지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가져와가지고 못 가지게 하려고. 저도 자꾸 모르게 이 버릇을 먹은 채 저 혼자서 자꾸 남한테 달라고 하고 얻어오고 갖고 오고. 아버님 되게 싫어하시는 거. 네, 그렇죠. 더 이상 얻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만 이러는지 엄만 이런 자신이 답답합니다. 놀아드리고 오세요. 애기 아빠 좀 혼났어요. 누구래 하지 왜? 누구래? 안 된대요. 이미 다 들켰어요. 세상 물정을 하나씩 배우면서 엄마는 또다시 행복해집니다. 그 시각 아빠는 혼자서 우유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희진이의 식도와 연결된 튜브를 소독하는데요. 희진이가 울면 따라 울어버리는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해내야 합니다. 짜잔.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실까요? 한결 밝아진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엄마. 주시고요. 내친 김에 익숙하진 않지만 희진이랑도 놀아줘볼 참인데요. 희진이가 나무 귀여워. 희진이를 흔드는 바람에 빠져버린 산소 호흡기. 사태를 짐작 못하는 엄마 대신 아빠가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하지만 엄마를 탓하지 않는 아빠. 아빠는 이런 실수들 때문에 엄마가 또다시 희진이를 멀리하게 될까봐 화도 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잠깐 밖에 나갔는데 볼 보러 갔는데 산소를 끼웠는지 뺐는지도 모르고 기계는 또 뚝거리고 또 이제 이거는 또 뚝뚝거리고 이건 또 울고 있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답답하니까 울고 있고 아기는 울고 있고.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빠진 줄 모르고요. 이거 빠졌더라면 그 반창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줄라 했는데 잘 몰라가지고 까맣게 깜박하고 또 할머니랑 둘이 싸우고 애기랑도 싸우고 그 다음에 애기 아빠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찌찌찌 거르냐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주 쨍이 울었어. 희진이 엄마는 여전히 희진이를 잘 돌봐주는 게 어렵습니다. 희진이가 위험할 때는 마음이 제 마음이 어떻냐면 희진아 엄마 미안해 아가 우리 아기 엄마 미안해 울었었어. 우리 아가 왜 우리 아빠요 울었어요. 사랑하니까 미안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의 희진이니까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희진이와 희진이 엄마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아빠는 걱정이 많습니다. 막막한 생활비에 희진이의 치료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희진이 엄마는 아빠가 일할 수 있도록 희진이 돌보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희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희진이 엄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희진이가 웁니다. 호수로 우유를 넘겨줘야만 먹을 수 있는 희진이. 배고픈 희진이를 보며 아빠는 마음이 바쁜데요. 엄마는 라면 끓이느라 우는 희진이를 신경 쓸 새도 없어 보입니다. 라면은 정도 한 개 끓여. 식탁 교육 끝에.
하지만 이렇게라도 스스로 밥 한 끼 해결할 수 있게 되기까지